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 김현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2리터 정도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물이 정말로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피로감 회복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소화불량, 그리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물,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2리터씩 꾸준히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 제주도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나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같이 부상 우려가 큰 종목들이 많은데요. 나라마다 팀 닥터가 있긴 하지만 출전 선수가 많아서 발빠른 대처와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사상 첫 평창 올림픽에 투입된 한의클리닉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25명의 한의스포츠의학 전문가를 파견했고 현경철 제주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부터 꾸준히 의료진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공인된 치료라고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뭐 아시안게임이나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가서 진료를 하면서 이제 기틀을 다졌습니다. 거기서 진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인도 받을 겸해서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선전한 김호준과 미국 여자 스키 금메달리스트까지 한의 의료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I've seen the difference in like the way my legs are aligned and my feet are aligned and I feel it too in my hip and my back. It's amazing. I get to come every day. 침치료나 추나요법은 빠른 재활효과가 있고 도핑 우려도 없어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꾸준히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경올림픽이 있고 베이징올림픽이 있는데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한약적인 치료 자체가 뭐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국제대회와 전지훈련단 방문이 많은 제주에서도 스포츠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닐하우스를 걷어내자 지난 폭설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쇠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었고 감귤나무는 기둥째 부러졌습니다. 철거 작업만 일주일째, 복구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우스를 짓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밑강랑반 내버리지도 못하고.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길 한쪽을 덮은 채 방치돼 있는데요. 감귤나무와 구조물로 뒤엉킨 내부에선 이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복구율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3,000명 정도 인력이 투입돼 속도를 높이고 있죠. 피해가 너무 많은 개소에서 입었고 그에 대한 인력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해병대 같은 경우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폭설 복구에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28일 큰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가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사라봉을 좀 걸어보려고 나왔는데요. 제주시 원도심 내에 작은 노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사라봉 인근에는 그 체육센터도 있고요. 또 우당도서관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라봉 올라가는 길인데요. 차가 지나다닐 수 없어서 되게 좋아요. 사람들만 거닐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산책을 좀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라봉을 열심히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사라봉에 오면은 소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소나무가 많으니까 뭔가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직 곳곳에 억새도 남아있어요. 빛을 받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사라봉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게요? 다들 아시죠? 올레길 코스 표시하는 그 깃발인데요. 이게 여기 왜 있냐면은 사라봉이 바로 올레길 18코스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사라봉공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상에 와보면요,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 시간대인데도 꽤 많은 분들께서 운동기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짠! 보이세요? 여기 제주항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꽤 높이 올라왔죠? 저 푸른 바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여기 이렇게 정자도 있어요. 이름이 망향정인데, 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우와, 여기 망향정에서 올려다보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차, 역시 높은 곳에 오를수록 뷰가 좋네요. 이게 뭘까요? 바로 자갈길이에요. 이게 지압길인데 이렇게 자갈이 박혀있거든요. 여기 사라봉에 오면은 마지막에 꼭 한번 걸어보셔야 합니다. 팔 아파요. 보실래요? 으아! 엄청 아파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은가? 아, 뒤꿈치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걷고 해야지 아, 내가 오늘 사라봉 갔다 왔구나 이런 기분이 듭니다. 네, 오늘 사라봉을 걸어봤는데요. 이 사라봉이 그리 높지 않은 오름이고 또 이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오름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좀 내셔서 요새 날도 많이 풀리고요. 여기 오니까 아, 이제 봄이구나 이런 게 딱 이렇게 실감이 나요. 꼭 시간 내셔서 한번 산책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21회 제주 들불축제가 3월 1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 오름에서 열립니다. 제주 들불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들판에 불을 놓았던 방해라는 제주의 옛 목축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희망 달집 태우기, 오름불 놓기, 마상 마예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세요. 제주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3월 31일까지 서중천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생태적 자원을 간직한 서중천에 대한 학술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됐습니다. 서중천의 3D 영상, 생태 사진, 생물 표본, 화산탄 체험 등을 선보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날이 정말 따뜻한데요. 또 요 근래 비 소식도 없어서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맞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새벽에 비가 시작되고 밤에 그치겠는데요. 특히 낮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바다 상황은 좋겠는데요. 오전에는 구름만 조금 많다가 오후 들어서 구름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해상에 부는 바람은 초당 6에서 9m로 불고 있고요. 오후에는 바람이 조금 더 강해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그리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정기검사 선박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특별히 내려져 있는 특보 없이 무난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공항에는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낀 곳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바람은 초당 3.6m로 불고 있고 시정 상황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항 날씨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편은 날씨 외에도 항공기 연결 상황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행시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